하트를 소개해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부산에 롯데월드가 오픈했다고 해서 오픈런 왔는데요. 그럼 부산 롯데월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부산 롯데월드가 2022년 3월 31일 개장했습니다. 2013년 광안리미월드 폐장 이후에 9년 만에 생기는 테마파크라고 하는데요. 오픈하자마자 다녀온 솔직후기 알려드릴게요. 입장권이 1인당 47,000원인데 저는 롯데월드 홈페이지에서 롯데카드 제휴 할인으로 구매해서 23,500원에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제휴카드는 생각보다 많았으니까 홈페이지에서 한번 둘러보시고요. 구매하고 나면 카톡으로 모바일 티켓이 오고 QR코드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개장하자마자 오기도 했고 주말이기도 해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요. 특히나 가족 단위, 커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후 2시쯤 들어가자마자 메인성 아래에서 퍼레이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퍼레이드였는데 저도 막상 보니까 신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퍼레이드가 끝나고 교복을 대여하러 갔습니다. 롯데월드 교복은 메인성 아래로 들어가면 대여점이 있고 입구에서 간단한 가이드 설명을 들은 후 원하는 교복 스타일을 고를 수 있어요. 진짜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남 같아선 다 입어보고 싶었지만 여기선 두 종류만 입어볼 수 있어요. 기본 세트 2만원에 셔츠, 하이, 넥타이, 조끼나 가디건 중 택 1이고 자켓은 5,000원 추가입니다. 이렇게 롯데월드 국룰인 교복으로 짠 하고 갈아입고 놀이기구를 본격적으로 타러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한 놀이기구는 자이언트 스윙인데요. 저보다 먼저 왔던 친구가 이게 제일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탔습니다. 아니 방금 자이언트 스윙 타고 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 요즘 눈물이 좀 찔끔 맺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갈 때까지 끝난 줄 알았을 때는 엄청 재밌었는데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때 진짜 눈을 하나도 못 뜨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이거 기다리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 머리가 다 움켰어요. 이거 한 번 타고 나니까. 어른들이 탈 만한 놀이기구는 자이언트 디거, 자이언트 스윙, 자이언트 스플래시 정도 있었어요. 솔직후기로 이야기해보자면 생각했던 기대보단 놀이기구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교복도 입고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좋았어요. 그럼 오늘 핫플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핫플을 가장 빠르게, 짧고, 알차게 소개해드릴게요. 구독만 해놓으시면 국내 뜨고 있는 스팟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핫플로 찾아뵐게요. 안녕!